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지 세 보인다고? 아닌데. 반가워요. 오늘 먹을 것은 함박 스테이크, 생선가스, 치킨가스, 돈가스.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프를 한 명씩 줘야 스프 네 개랑 근육이 많이 줄었다고? 안 줄었는데 근육이 줄었어요 지금? 아이패드 안 줄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스프부터 먼저 여러분들 어릴 때 경양식집 가면 먹는 이 스프 맛 알죠? 우리 밤비노 체리님이 40일 됐다고 40일 고맙습니다. 피자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이거 스프 알죠? 그 뭐지? 오뚜기 스프 그 무슨 알죠 여러분? 이거는 원래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그냥 아, 이거 체인점이 아니라 동네에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돈가스 집이에요.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한 입을. 여러분 잘안 보이죠? 지금 이 케첩과 마요네즈 소스. 키오네즈. 맛있다. 여러분,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으로 자르고 있다. 손을 일단 잘라놓고 시작해야겠어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여러분들 이게 별로 안커 보인다 그러는데 엄청 크거든요? 잘라놓으니까 많죠? 어떤 게 치킨이고 어떤 게 돈가스인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하나는 부어놓고 하나는 찍고 그래야겠다. 이거 돈가스인가? 원래는 치즈 돈가스 먹으려고 치즈 돈가스 해달라고 했더니 치즈 굳으면 맛없다고 제가 딴 데서 사가지고 아 저희 엄마가 딴 데서 사왔거든요. 오 두툼해 묵직묵직한데. 그리고 딴 사람들 같으면 찍기로 집어서 예쁘게 자르겠지만 저는 그냥 오 얘는 잠시 여기 두고 얘는 이렇게 뿌려서 부먹을 하고 함박스테이크는 부먹 이제 좀 그림이 좀 괜찮아졌죠? 맛있겠다. 우리 세라님 맛있겠다. 하는데. 귀하가 떴다님 지금 쿨하게 치킨 시켜 먹었다고. 뭐부터 먹어보죠? 제가 좋아하는 이 타르타르 소스에 흥건하게 젖은 생선가스를 먼저. 소스. 맛있다. 여기에 아까 남은 양배추 반 통을 진짜 맛있어. 이거 소스가 여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커. 진짜 큰데 아이고 삼박 내 입으로 들어간다. 밥 또 한 입. 이 선생님은 그렇게 선생님 고마워요. 짱 맛있어. 어떡해.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맛있어. 총장님 안녕하세요. 다음에 이번에는 흥건하게 젖은 제 입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 작은 게 아니라. 오, 여러분 잡숴 보세요. 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보여줄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마카로니 마요네즈 범벅. 나 이거 엄청 좋아해. 성민님 좋아해요? 나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거 짱 맛있는데? 뭐든지 한 입에. 그다음에 얘가 치킨 가스인가? 뭔가 하나 치킨 가스였거든. 얘는 찍어서 여기 소스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맛을 다 보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스프를 뜯어요. 두 번째 스프가 개봉됩니다. 스프를 스프 원샷 할까? 맛있네. 그리고 여기는 양배추도 가져.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떨어질 것 같아. 양배추 나 한 군데를 모아야겠어. 난 케이오네즈를 좋아하니까. 아이씨, 옆에 다 흘렸는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옆에 또 흘렸어. 저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이렇게 케첩과 마요네즈를 듬뿍 묻혀서. 그러면 내 중에 생선가스 제일 맛있어요, 이게.
꿀맛이다. 이제 맛을 봤으니까 채팅창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 빵야 버터빵야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인다고요? 진짜 엄청 맛있어요. 아 솔직히 생선가스는 소스발이에요 여러분. 이 하얀 이 소스가 맛있어서 먹는 거지 생선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죠. 이게 돈가스인가? 하나는 돈가스고 하나는 치킨가스인데 뭔지 모르겠어. 우리 성민님 고마워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웃을 때 너무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웃음이나 애교가 많아졌죠? 확실히. 음식 안 가리고 드시네요? 네. 맛있는 음식. 다클로즈건 오빠 안녕. 나 아침에 70분 뛰었어. 70분. 아 오늘 저 헬스 쉬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저도. 어쩔 땐 너무 힘들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러닝 70분 뛰었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 70분 뛰었어. 머리 너무 제가 그래서 머리를 사과머리를 한 거예요. 머리 안 만지려고. 몽블링님 어서와요. 아, 내 말 중독된다고? 고마워요. 저 속도는 보통 10이나 11, 1, 10이나 11 정도로 하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한 입에 팍팍 먹으니까 작아 보여요? 뭐 엄청 크거든요? 보여요? 그치만 전 한 입에 먹을 거예요. 무거워서 떨어져. 유튜브에서 한 입에 먹어서 너무 좋대. 행복하대, 나보고. 내가 자꾸 한 입에 먹으니까 대리만족된대요. 그래요? 어서오세요. 우리 5020님도 어서오세요. 시속 10하고 11이 느린 걸음이라고? 시속 10km. 시속 10km가 뭔지 몰라요? 시속 10km 물론 뭐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단무지 대포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삼양라면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죠? 어서들 오세요. 우리 시원해지님도 안녕하세요. 크레이지볼님도 안녕하세요. 31살. 타밍소망님 어서와요. 맛있어. 이거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어. 아들 안녕하세요. 오빠 수두에
얘도 그냥 소스 부어놔야겠어. 좀 부어놓읍시다. 눅눅해지게. 두 개. 꾸꾸빵님 고마워요. 크래비디지 벌린 고맙고요. 편의점 탔어, 누가? 누가? 나처럼? 선생님. 얼굴은 봤었는데, 먹을 땐 털털하다고요? 제가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어른들이 잘 좋아해요, 어른들이. 인기가 짱이에요. 세 번째 스프. 세 번째 스프. 이거 이렇게 옛날 경양식집에서 나오는 스프 맛있지 않아요? 옆에 막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어 옆에. 다음은 다시 한번 생선가스를 먹어줍니다. 고마워요. 만식장님도 고맙고요. 이건 맛있어. 동네 그냥 오랫동안 동네에서 있었던 돈가스집이에요. 부부가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생선가스 소스 때문에. 떠려는 아리님 고마워요. 다음에 소스에 범벅된 아이를 먹겠습니다. 우리 야또몽 선생님 고마워요. 젓가락 진짜 맛있어 여러분. 지금 먹은 지 1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천천히 먹어야지. 밥에다가 스테이크를 올려줘요. 깍두기를 올립니다. 잠깐만 붙어있어. 마카로니를 올려줍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먹고 싶죠? 여러분들 늘 돈가스 드세요. 아시겠죠? 우유. 나는 이게 돈가스인가?
부야님 치킨 맛있게 먹어요. 앞에서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저 날개 좀 주세요. 난 날개 좋아하니까. 셀리언니가 없으면 저는 진짜 어떻게 방송하죠? 진짜 미치겠어요. 삼양라면 자주 오세요. 온자면 삼양라면 먹방 할까? 기본의 라면은 삼양라면이 제일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 전 너구리가 제일 맛있긴 한데. 내가 여수 어서와. 매일매일 놀러 오세요. 맛있겠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 밥을 꾹꾹 눌러서. 위에 올리고요. 이번엔 과연 그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떨어지면 안 돼. 맛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고마워요. 맛있어요. 반찬도 떨어졌다고? 우리? 같이 먹으니까 더, 아니 소스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 눅눅해졌어. 아 입술도 벌써 다 먹었어? 입술 좀 발라줄까요? 어? 입술 다 먹었네? 치코몽이 맛있나요? 만수장님 내일 또 오세요. 피꼬몽님 뭐 물어봤죠? 제가 못 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저 새로운 틴트 샀으니까 심쿵주의 이것도 먹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자몽맛 어떻게 알았지? 이거 자몽맛이에요 여러분. 틴트인데 자몽맛이 나. 나비님 어서와요. 틴트 이름이 심쿵주의. 어 이거 제일 맛있다. 이거 어떡해요. 아껴 먹을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걸 먼저 먹어요 아니면 아껴 먹어요? 난 맛있는 것도 먹는데 뺏기기 싫으니까. 아껴먹는다고? 근데 일단 맛없는 걸 배를 채우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맛있는 거 먼저 배 맛있는 걸로 배를 만땅 채우는 게 좋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먼저 먹어야지. 우리 라비님은 맛있는 것부터 배 채우면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비싼 걸 올라 배 채우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돈을 많이 나가니까. 맛있는 것부터. 먹기 전부 맛있는 것도 먹어야 배고픈 거 좋아하는 거 맞아. 그래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배부를 때는 근데 꿀맛이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밥을 넣고 생선가스를 소스를 흥건히 묻혀서 근데 한 박스에 너무 커가지고 실패할 것 같은데? 이게 깍두기 같이 들어가야 맛있어. 실패할 것 같아. 한 박스니까 너무 두꺼워요. 돈가스도 아니 이거 떨어졌어. 근데 빅구멍님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채팅창에 올라가 버리니까 못 보나 봐요. 뭘 물어본다고? 우유.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요. 바람이 같다고? 입이 큰 건 아닌데 입 안이 큰가 봐요. 입 안이 펜션이요? 소봄. 소봄 입 안이 큰 것 같아요. 소스에 흥건히 젖었어. 이거 저희 동네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 체인점이 아니라서 여수분들이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뭘? 자꾸 씹힌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봐볼게요. 꿀몽님이 뭘 물어봐. 이거 던킨 텀블러 맞아요? 입술? 이거 페리페라 거. 잉크.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죠? 그죠? 제가 먹방 끝나고 항상 어떤 운동 하는지 늘 말하거든요? 사람이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 운동 얘기하면서 살찐다고 스트레스 주니까 대답을 안 해드리죠. 먹을 때 먹으면 먹는 얘기만. 먹을 때 먹는 얘기만. 여기 꿀가스. 여수분이면 꿀가스 검색해보면 나와요. 꿀가스. 먹는 얘기 했으면 바로 캡처해서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먹는 얘기 했으면. 아, 5,000원 살아요? 5,000원이면 꿀가스 배가 세주나? 꿀가스가 여수동인데. 우리 뿌아정님이 119개로 팬가입을. 펑크 팬가입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따 리액션 해드릴게요. 119. 지금 제가 썽질리니까 119 해준 건가? 고마워요, 뿌아정님. 이거 봐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누가 아까 작아졌다 그랬어. 더 커졌는데? 어머, 지연팡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주려고 PC까지 켰다고? 제 마음이 영원한 팬입니다. 갈수록 하여튼 커, 제가 생각해도 갈수록 하여튼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제일 먼저 끝났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모바일로 오신다고요? 알겠어요. 일단 해서 소스를, 이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일단 이 소스에 먹어야겠어. 제 방에 은근히 여수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아까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셀리 언니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제가 셀리 언니 알거든요. 목소리도 알고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천상 여자예요. 목소리는 완전 애기 목소리고 어린 그 여자 목소리 있죠? 완전 귀여운 목소리예요. 여리여리해가지고 성순가련형 저랑 대비되는 이번 여름휴가 여수로 온다고? 어? 우리 엄마 펜션에서 자면 되겠다. 아! 딩용 선생님 제 블로그 봤어요. 빵무팝니. 아, 제가 운동하기 싫은 날 많아요. 많은데 일단 시작하면 열심히 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허허, 우리 나트륨 별이가님 트레이너가 제 몸 좋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머용. 돈가스랑 생선가스 같이 먹을래. 아, 이번에 대회 있었는데 3등 했대요? 잘했네.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응? 내 방에는 여자분들이 세팅 많이 하네. 응? 과연 진짜 언니일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별로 없어요. 새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돈가스 정식. 돈가스 정식. 돈가스 정식 하나 잡술래요? 어, 그래. 오늘따라 유독 언니 저를 많이 찾네요, 여러분. 오늘따라. 발마님 안녕하세요. PT 받을 때는 빡시게 해요. 비싼 돈 내고 하는데. 빰무팜이 자주 놀러 오세요. 꿀맛이에요, 완전. 그럼 돈가스 시킬 때 고민되지 않아요? 돈가스를 먹어야 될지, 생선가스를 먹어야 될지, 함박스테이크를 먹어야 될지, 치즈 돈가스를 먹어야 될지.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시킵니다. 다양하게 맛을 본다. 요즘에 운동방송 안 뜨냐고요? 낮에는 제가 그냥 혼자 운동하고
새벽에는 너무 집안에 제가 컴퓨터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계단 타거나 트랙 돌거나. 생선가스가 왜 맛있냐면 생선이 맛있는 게 아니라 소스 때문에. 피나트? 비씨 뭐 먹냐고요? 저는 엑스텐드 거 먹어요. 사과맛. 생선가스 이 하얀 소스가 난 너무 맛있어. 제 입맛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남다르기 때문에 제 입에만 맛있는 걸 수도 있어요. 프로틴? 그냥 제로카브 거 먹는데. 왜 생선가스를 남겼어요? 아남드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만 먹어요. 사과맛. 망고맛도 괜찮긴 한데 사과맛이 제일 안 질려. 내일요? 이제 다 먹었다 거의 그죠? 내일은 뭐 먹을까요? 저 치킨하고 피자 기프티콘이 너무 많은데 맨날 치킨 피자만 먹방 할 순 없잖아요. 내일 뭐 먹지? 치즈 스낵 네네 치킨도 먹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밥 먹을 때는 운동 질문을 잘 받지 않아요. 물에 먹을까? 내일 시원한 거 먹을까? 시원한 거? 내일? 시원한 특집? 아니 저번에 잘못해가지고 시원한 거 먹으면 좀 무서워. 육개? 업타운님 반가워요. 그럼 내일 마트 가서 막 콩국수 냉면 물회 이런 거 먹을까 그러면? 내일요? 반가워요 다들. 갑자기 채팅창이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룰루가 최고다님 반가워요. 내일 면특집 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면특집을 한번 해볼게요. 시원한 걸요. 맨날 소년병수 가지고 맨날 얘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맨날 도배를 하니까 도배하지 말아요. 하나 먹고 마지막으로 탑 한번 쏴야겠다. 탑 여러분 뭐야? 초밥 롤 한 입 먹고 이 두 개 넣는 탑을 쌓을게요. 죽어라 운동해요 여러분. 저도 운동 일주일에 한두 번은 쉬어요. 매일 일주일 내내 운동 절대 못해요. 양주증 같이 탑주라고? 알았어. 오케이. 누나 소년명수 닮았어요. 진짜 귀엽고 멋있어요. 소년명수 아까도 이거 줬거든요.
자꾸 그래. 좀 큰데? 좀 큰데? 내 입으로 들어간다. 고마워요, 유튜브. 아니, 너무 큰데. 저 처음 실패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무언가 시도했을 때 실패했는데, 오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와, 대박. 이렇게 큰 건 처음 먹어봐요. 함박 스테이크가 목젖을 눌렀어. 깜짝 놀랐어. 목젖을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 다 먹었다, 이제. 진짜요. 잘 먹었네요,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웃기자고 뱉어버렸잖아요. 아니, 웃기자고 밥을 튀어놨잖아요. 품었으면 좀 대박 각이긴 했는데, 지저분하게 먹을 순 없으니까. 밥은 앞에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돈가스를 다양하게 먹은 거라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뿅.